테나, 오늘은 새로운 전차 리뷰 시간. 오늘 같은 경우는 M47 패튼하고 M48 패튼에 이어 이번에 M46 패튼. 이 전차를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. 솔직히 저도 M46 패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처음 만나보는데,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요. 솔직히 예전에 M47 패튼하고 M48 패튼은 만나봤지만, 이번에 이 M46 패튼은 처음이라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지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M46 패튼. 이 전차는 예전에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이 M46 패튼 같은 경우도 전면부를 보시면요, 상당히 전차 특유의 그 각지고 투박한 디자인이 보이십니까? 근데 전차 특유의 그 각지고 투박한 디자인에 잘 살려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여기 쪽 보시면 이렇게 위에 주포, 그러니까 위에 주포 지원도 상당히 잘해줬고, 이쪽 포탑도 보이십니까? 이제 와서 보시면 포탑 지원도 깔끔하게 잘해줬죠. 이렇게 주포 지원이나 포탑 지원도 전체적으로 잘해줬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쪽 앞에 이 길드란 막대같이 생긴 게 이게 주포라고 하는데, 일단 이런 주포 지원도 정말 잘해줬거든요. 이렇게 주포 지원도 잘해줬을 뿐더러 이렇게 포탑 지원도 상당히 깔끔하게 해줬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호랑이 데칼이 개인적으로 인상 깊은데, 이런 데칼을 맞춰서 상당히 까짐없이 제어을 잘해줬고, 이런 도색 도장, 이런 도장 마감도 상당히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M46 패튼 이 전차 한번 측면부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제 측면부 보러 가시죠. 자, 그래서 이제 이 M46 패튼 이 전차 한번 측면부를 볼게요. 하나의 측면부의 디자인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각지고 투박한 이미지를 잘 살려줬죠. 그리고 이렇게 타이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상당히 보존 상태가 훌륭해요. 이런 레인이나 타이어 보존 상태가 훌륭하게 되어 있는데, 전체적으로 역시 박물관에 전시된 모델답게 보존 상태가 깔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이런 도장면도 하나의 까짐없이 잘 마감을 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하나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타이어 보존 상태나 이렇게 타이어 보존 상태나 이런 도장면도 까짐없이 잘 재현을 해준 게 개인적으로 인상 깊네요. 확실히 좀 이런 호랑이 데칼로 해놓다 보니까 일반적인 전차가 좀 색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일반적인 전차들하고 다르게 이 호랑이 데칼이 있어서 조금 더 튀는 느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타이어도 한번 볼게요. 일단 타이어도 한번 보시면 이쪽에 타이어가 구디어 타이어 제품을 쓰고 있는데, 상당히 고가의 타이어 제품은 아니지만 상당히 유명한 타이어거든요. 자동차 타이어에서도 많이 유명한 제품을 쓰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동차 업계에서도 유명한 타이어인 구디어 타이어 제품을 쓰고 있는데, 진짜 그 유명하거든요. 진짜 타이어가 내구성이 좋기도 유명한 이 구디어 타이어 제품을 쓴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나머지들도 웬만해서 다 구디어 타이어 제품일 것 같긴 한데, 이쪽 보시면 이 M46 패튼 전차는 구디어 타이어 제품을 쓴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M46 패튼 이 전차에 한번 후면부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제 후면부를 보러 가시죠. 자, 그래서 이제 이 M46 패튼 이 전차에 한번 후면부를 볼게요. 일단 후면부의 디자인도 상당히 각진 이미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, 상당히 후면부의 디자인도 각지고 클래식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약간의 보신 이런 전차의 이런 연료통 같은 것도 보이는 것 같은데, 연료통 같은 것도 하나의 보존 상태가 깔끔하게 재현해 줬어요. 각지고 클래식한 디자인도 매력적이지만 연료통 보존 상태도 훌륭하고, 약간의 요것쪽 위에 보시면 약간의 이런 전차만의 그 디자인적인 느낌을 잘 살려준 것 같아요. 하나의 클래식하면서도 각진 느낌을 천만적으로 잘 뽑아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, 이쪽 그리고 견인고리도 있는 거 보이십니까? 이쪽 그런 견인고리, 약간의 이런 견인고리 재현도 상당히 깔끔하게 해줬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M46 패튼 이 전차에 대한 토탈 평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토탈 평가하러 가시죠. 자, 그래서 이제 이 M46 패튼 이 전차를 만나봐서 느낀다고 화근하게 건 느낌입니다. 제가 패튼 전차 시리즈도 총 3가지 다 만나보면서 느낀 점이지만 각자 전차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좀 신형으로 갈수록 좀 더 좀 투박한 느낌이 덜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, 물론 이 모델은 패튼 시리즈의 첫 번째 모델이라 조금 더 약간 클래식하면서 각진 느낌이 강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물론 M47이나 M48 모델도 상당히 각진 느낌이 조금씩은 있긴 하지만, 그래도 이 M46 패튼도 상당히 각진 느낌이 강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
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이 호랑이 데칼. 이 호랑이 데칼이 전 개인적으로 이 전차만의 아이덴티티이지 않나.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이 M46 패턴 전차 아이덴티티, 이 호랑이 데칼 보조 상대를 깔끔하게 준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, 이런 주포나 이런 포탑, 그리고 뭐 전체적인 외장재 디자인도 하나 보조 상태가 깔끔해서 만족스러웠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M46 패턴, 이 전차에 대한 저희 리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콘텐츠나 간간히 전투기나 전투기 다이캐스트나 전차 리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. 겐바.